네, 반갑습니다. 공유창고의 창고입니다. 제 채널 기준으로 이제 IT가 좀 핫하다 보니까 개발자 영상이 굉장히 높은데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본 게 한 9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개발자 한 번 더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샤타를 올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KT라는 회사에서 3년차 이제 개발 직군을 맡고 있는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자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과 베이스가 아닌 문과 베이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네. 문과를 했었죠. 네, 고등학교 때 문과를 진학하셨고. 경제학도를 꿈꿨다. 경제학도를 꿈꿔다 분이셨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컴공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수능을 이제 받았어요. 생각보다 좀 아, 이제 그쵸. 기대 못 미치는 성적 받게 돼가지고 이제 수학만 좀 이렇게 좀 강점 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수능 성적에 맞춰서 컴퓨터공학과에 갔다. 근데 그 당시가 컴공이 그렇게 핫하진 않았던. 그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화학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원래 좀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더 좋았고 컴퓨터공학과는 그렇게 막 각광받는 그런 과는 아니었던. 아무 베이스 없이 컴공을 좀 진학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할 때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많을 것 같은데. 입학할 때 당시만 해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그것만 알고 있었어. 그것만. 딱 번호를 알고 딱 들어갔더니.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잘못 왔다. 아, 잘못 왔다. 그래서 1학년 때 방황을 많이 했죠. 다시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서 재수도 생각했었고, 복수전공도 하고 싶었었고, 네네네. 준비를 했었고, 진짜로.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보니까 남자들을 위하면 무조건 가야 하는. 아, 무조건. 국방 의무.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이제 군대 버프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대로 학교를 가면은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생각 들어서 네. 이제 짧게나마 학원을 코딩을 살짝 다녀서 개발은 이런 거다 맛을 좀 봤죠. 아, 약간 기간은 어느 정도 다녔나요? 두 달 정도 다녔는데. 아, 두 달 정도? 약간 기본적인 그냥 베이스? 정말로 랭귀지 쓰는 법? 아, 그 정도만 네. 배웠던 거죠.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개발자로서는 그 정도 경험은 솔직히 충분한 거 아니고요. 네, 충분한 근데 이제 야, 이 정도를 랭귀지 쓸 수 있다? 입력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 뭐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이런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좀 도움 됐어요. 독학하고 나서는 이제 좀 어땠나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상승폭이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 열심히 하기도 했고 기회가 많았었고 정말 잘 되고 이제 위닝 헤빗. 성공하는 습관. 계속 올라갔다. 그래서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성적도 잘 받았고 뭔가 손도 되는 개발마다 잘 됐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 또 이제 갑자기 네. 세상에 나타난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세상에 나타났죠. 네, 알파고 세상에, 알파고 세상에 나타나면서 이제 컴퓨터공학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대한 판도가 바뀌게 됐죠. 아, 약간 인식도 바뀌고. 네, 인식이 바뀌고. 본인은 그럼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입었네요. 아, 막 도움 많이 됐죠. 저는 알파고 지금도 고마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뭔가 IT라든지 AI,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이 많이 핫하게 되고 뭔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전역하고 와서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 이게 잘 뭔가 맞물려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대학생 때 내가 이런 걸 좀 참여를 했는데 이런 성과를 냈다. 일단은 뭐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었고요. 앱 공모전 나가서 이런 것도 상도 받고 그때 시기에 좋았던 게 마음 맞는 친구들이 같이 개발을 좀 그때 뭔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재직하고 계신 회사가 KT라고 하셨는데 사실 엄청 막 개발 회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뭐 네카라쿠베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일반적인 약간 개발자 회사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KT를 좀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개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KT라는 회사가 1순위가 아닐 거예요 보통은. 저는 약간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꼭 그렇게 개발만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다른 것도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회사가 좀 미래도 생각했었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회사적인 혹시라도 뭘까 싶어서.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좀 창피하지만 개발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든 결과물로 그렇죠. 뭔가 네.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근데 싶다. 그런 게 좀 KT가 주는 그 이미지가 그때 부합을 했었던 거지. 그럼 지금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 그리고 또 딱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을 만났었는데 그 당시 이제 네이버랑 다른 대기업 이렇게 같이 붙은 상태였는데 아, 네네.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청바지 입고 일을 하고 싶어? 맨바지를 입고 일을 하고 싶어?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고 싶어? 구두를 신고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 저는 맨바지에 구두를 신고 일을 하고 싶다. 약간 남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은 다 약간 편안하게 그냥 운동화 신고 하고 싶은데 본인은 맨바지에 구두. 맨바지에 구두. 또 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오히려 저때 네이버보다는 대기업을 가고 싶었던 거고. 물론 네이버 대기업이지만 다른 느낌의 대기업. 다른 느낌의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느낌을 가고 싶으셨던 그쵸. 거고. IT라 소프트웨어 전문적 하는 회사고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회사 그런 걸 선택했던 거죠. 근데 그때 네이버도 붙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를 준비할 때는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을 뒀다 이런 게 있을까요? 면접을 잘 봤어. 아니 근데 면접을 서류를 쓰는데 글자 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뭐 했던 것들 전부 다 적었던 것 같아요. 한 무당당 글자 한 2000자? 아 너무 많아 야 불러. 면접 볼 수 있게끔 약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알기로 면접하기 전에 뭐 코딩 시험이라든가 아, 네. 하지 않나요? 아 했었죠. 그때 어떤 게 나왔나요? 그때 기억나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수학 문제? 아 수학 문제 두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퀵 솔트 빠른 정렬하는 그런 것. 보통은 이제 그런 솔팅하는 것들은 다 패키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점 솔트 이렇게 치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직접 이제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 푸는 거 손으로. 근데 그 다음에 5줄 6줄 이렇게 아, 짧은 거 네. 그 정도. 그래서 모든 이제 개발자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정도 알고리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 네. 문제 한 개 나왔었고 네. 그리고 수학 문제 나왔는데 3차 연립 방정식 푸는 건데 이거를 원래는 저도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개발 알고리즘 있나 봐요. 그게 푸는 방법이. 아, 네.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수학 문제 풀듯이 XYZ에서 푼 거지. 앞에 계신 분 당황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말해줘야 하는데 보통 코딩 테스트는 이제 지원자들 모아놓고 푸는 건데 거기는 특이하게 면접관들 앉아있는데 앞에서 종이를 주워주고 문제를 줍니다. 시간 5분 10분 줬는데 풀고 이제 그거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풀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살짝 못 봤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솔직히 답이 틀렸어요. 아 답이 틀렸어요.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틀렸는데 되게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야, 시간이 5분 줬는데 아, 죄송한 좀만 더 주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오답을 가고 있지만 네. 좀 더 풀고 싶습니다. 아 내가 더 하겠다는 거지? 모르겠는데 좀 더 풀고 싶습니다. 오. 그리고 주고 나서 왜 이렇게 푸냐 물어봤을 때 그냥 문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모르지만 일단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겠다. 나는 모르지 그쵸. XYZ로 그냥 열립 방정식 풀었다. 나는 이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근데 그냥 이렇게 풀어 해서 풀었다. 그게 내 대답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고 이제 면접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셨길래 면접을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면접을 잘 봤다라는 느낌을 주려면은 상대방 표정이 보이잖아요. 지루하다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걸 되게 공감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꼬득거려요. 약간 이런 느낌이 오면은 되게 자신감 생겨요. 아, 내 얘기를 듣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아, 이런 느낌이. 네. 네. 그렇게 됐다면 이제 면접이 잘 봤다. 그럼 이제 그럼 본인만의 살짝 면접 꿀팁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뭐 제가 면접을 막 엄청 잘하진 않아요. 감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자신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느낌을 줘야 신뢰를 줄 수 있는 느낌. 딱 그 모든 걸 종합하는 단어가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애티튜드. 이 사람들이 하는 지식과 뭐 얘기들은 딱 거기서 거기에 솔직히 같은 대학생활 하면서 겪은 것들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뭐 특출나게 뭔가 뭐 내가 뭐 100억을 벌었다 이런 재밌는 얘기 아니라면은 비슷한데 그거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자세를 보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좀 더 집중으로 강점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꿀팁을 좀 줄까요? 아, 한번 더 들어갑시다. 지금은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라서 이런 게 안 통할 수 있는데 보통은 3대3 면접을 하면 또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보통의 지원자들은 들어올 때부터 안녕하십니까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보통 바로 앉아요. 뭐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렇게 편하니까. 근데 제가 딱 여쭤보는 거죠.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 살짝 놀래요. 이게 뭐지? 그래서 뭔가 얘에 대해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지. 아, 그렇죠. 아, 한 번 더 눈길을 가게 하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보게끔 서류를 한 번. 얘는 뭐 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뭔가 또 하고 이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쯤 되면은 얘기가 좀 많이 돌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 되게 복잡할 거야. 그치. 내가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옆에 질문하면 제가 압박돼 심해. 근데 이제 면접을 좀 준비 많이 하고 대비된 사람들은 자기 대답을 이미 머리에서 생각할 거잖아요. 아, 나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딱 듣는 그런 뉘앙스를 줘야 돼요. 나는 내 것만 생각하지 않고 옆에 것도 얘기도 듣고 있다. 소통할 줄 안다. 아,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딱 얘기 딱 하고 있다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쳐봐도 이렇게 면접관 앞에 있지만 이게 가만히 멀뚱멀뚱한 게 아니고 살짝 보면서 그랬구나. 근데 표정 너무 싫어. 근데 머릿속은 자기 생각하고 있어. 아, 네,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내 모습을. 그렇죠, 이게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질문 들었거든요. 이상문 지원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보면은 방금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인용 한 번씩 해주면은 약간 이 사람 말 제대로 듣고 이제 내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다. 아, 대화를 할 줄 아는 친구. 아, 그런 느낌을 주시고 있죠. 이게 중간 정도쯤 되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딱 한번 쳐주고 이제 가장 중요한 눈빛을 보여줘요. 눈빛? 네. 이글이글 해서. 거기 한번 딱 튕겨줘야 돼. 아, 진짜로?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면접관들이 좀 각인이 되지 않을까. 아, 결국에 어떻게 더 나를 기억에 남게 하느냐의 좀 싸움이긴 하니까. 그렇죠. 뭐. 아, 저희가 연봉 4보단 높죠. 6 코딩할 때 뒤에 3명 이상 서 있지 않기.